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의 왕국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이라고 하고요. 예, 여러분 오늘은요, 남녀의 차이는 과연 존재하는가, 그리고 남녀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고, 또 그것을 설명하는 이론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 이런 걸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녀의 차이라는 건요, 그쵸? 지금 뭐 전 세계 온 인류에게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하죠, 그죠? 네, 남녀의 차이와 남녀의 차이를 설명하는 이론 중에 하나가 진화심리학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전에 남녀의 차이라는 게 과연 진짜로 존재할까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뭐 그냥 뭐 이렇게 지나가듯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많죠. 뭐 남자는 어떻고 여자는 어떻고. 물론 어떻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식기가 모양이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렇죠? 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근데 그런 차이 같은 것들이 과연 근원적인 걸까요? 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그러면요, 남녀의 차이 중에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들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는요, 저 생물학적 차이가 있죠. 생물학적 차이, 여러분 일단 성 염색체가 차이가 납니다. 네, 그렇죠. 남성은 무슨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죠? XY. 그다음에 여성은 XX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예. 근데 요즘에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남성의 그 Y 유전자가 갈수록 지금 퇴화하고 있다, 이런 지금 리포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남성이 멸종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생물학자들이 고릴라와 유전자를 섞어야 된다, 성 유전자를, 뭐 성 염색체 유전자를,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예, 그런데 진짜 그렇게까지 해서 남성을 보존해야 만 하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요. 그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만드는 리포트, 예, 보고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 염색체만 가지고 여러분 남성과 여성이 결정될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엄마 몸에서, 엄마의 자궁에서 우리 인간은요, 여성의 몸이 기본형일까요? 남성의 몸이 기본형일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여성의 몸이 기본형입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자궁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확실하게 남성의 성기, 여성의 성기를 가지고 이렇게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그러면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생기느냐? 바로 이 성호르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 자궁에 있을 때 Y 염색체를 가진 아이에게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이 작용해야만 남성이 됩니다. 어떤 말씀인지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자, 보시면 이게 우리 태내에 있을 때 그 남성, 여성의 성기 모양입니다. 여성하고 똑 여성처럼 생겼죠, 그쵸? 그런데 그것이 이제 테스토스테론에 노출이 되면요, 이렇게 지금, 그쵸? 예, 보시면 이렇게 음경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음순, 여성의 소음순, 대음순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주머니처럼 만들어지고, 거기에 고환이 정착합니다. 이게 남성적인 모습이 이렇게 되고요. 여성들은요, 그렇죠? 남성의 음경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음핵이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질 입구는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봉합되지 않습니다. 남성은 봉합되는 데 반해서요. 그리고 여성은 이렇게 해서 질과 이런 질 입구를 가지고 소음순, 대음순 이렇게 되고, 음핵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성의 성기를 가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XY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테스토스테론에 노출되지 않거나, 그렇죠? 또는 XX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같은 데서 영향을 받지 않고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받으면 남성화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성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도 성 호르몬에 적당히 노출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양성 구유자로 태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돼요. 여러분, 양성 구유자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양성 구유자는 뭐냐면요, 두 개의 성을 동시에 지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남성과 여성의 성기를 동시에 지닌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아이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요, 그런 이야기, 언제 효종 때였나? 그런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 남편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아에 고소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소가 됐는데 그 고소가 동일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바람을 피고 있었는데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양성 구유자였던 거예요. 한성에서는 한쪽에서 아내 역할을 한쪽에서 남편 역할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구속되었던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 사방지 사건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죠. 그래서 그 양성 구유자들이죠. 그리고 또 호주인가 호주 아마 호주일 거예요. 거기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XY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테스토스테론에 노출이 잘 안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음경이 조금 발달하다가 마른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당황스러워하고 그래서 이제 의사랑 상담을 해가지고 얘는 아무리 봐도 그냥 그 지금 조금 발달해 있는 그 성기를 잘라버리고 음경을 좀 절제한 다음에 여성으로 키우는 것이 낫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성으로 키웠대요. 그런데 이제 이 얘가 이제 2차 성징기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자신의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는 남성인 것 같은데 왜 여성이라고 하지? 왜 난 치마 자꾸 입히고 왜 그렇게 남자를 좋아하라고 이렇게 남자를 꼭 왜 남자와 연애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지? 그러면서 성 정체성에 굉장히 혼란을 느끼기 시작해요. 왜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XY 염색체를 원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2차 성징기 때 이제 테스토스테론에 노출이 되면서 자신의 몸이 남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없는 거죠, 그건. 그렇죠? 거역할 수 없는 자신의 유전적인 어떤 그런 것이 이제 어떤 그런 거니까. 그죠?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막 자살 시도 같은 것도 하고 막 못 나가려고 하고 막 그런 막 못 나가고 막 이런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애가 너무 걱정되니까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너 어렸을 때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절제하고 사실은 여자를 키웠는데 너는 좀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때서야 애가 그렇죠. 나는 역시 남자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이제 남성 호르몬 치료를 받고서 나 자신의 몸을 남성화해가지고 여성과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녀의 성은요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 영역도 존재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 성적인 취향 같은 것도요, 그쵸? 동성애와 이성애, 동성애를 굉장히 이상한 걸로 취급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동성애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은 이 전 지구상의 여러 동물들한테서 많이 나타나는 형태예요, 사실은. 그리고 킨제이 보고서라고 한 유명한 보고서가 있잖아요. 거기서는 인간은 이성애와 동성애의 양쪽을 어떤 시기에는 동성애적 성향을 가졌다가 이성애적 성향을 가질 수도 있고 굉장히 유동적인 것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적인 것에 대해서도 이런 중간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께서 엄마 자궁에 있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테스토스테론에 영향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쭉 펴서 한번 이렇게 보세요. 손을 이렇게 손을요, 이렇게 팔을 펴가지고 이렇게 쭉 앞으로 보시면은 손가락이 이렇게 보이실 거 아닙니까? 손가락을 모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두 번째 손가락보다 네 번째 손가락이 크면 길면 길수록 두 번째 손가락에 비해서 그죠? 네 번째 손가락이 길면 길수록 남성 호르몬에 노출이 많이 된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실제로 지금 BBC 다큐멘터리에서 제가 그 한 장면을 캡처했는데요. 어떤 과학자가 지금 이거 이 가설을 지금 학설을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어떤 실험을 하냐면 이렇게 그 육상 선수 남자들 그래서 남자들을 한 6명을 모아놓고서 이제 여기 보면 여기 그 안에 가슴에 이렇게 그 쪽지 같은 게 있죠. 여기다가 이제 순위를 써놓는 거예요. 근데 이 과학자가 이제 무엇을 보고 그 순위를 써놓냐면 그냥 진짜 손가락의 그 상대적 크기 있죠? 두 번째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의 비율만 가지고서 가장 남성적이고 가장 테스토스테론이 많은 사람이 1등을 할 것이다. 뭐 이러한 1등부터 순위를 이렇게 해가지고 예측을 해서 뛰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은 이렇게 해서 이 과학자는 이렇게 운동선수들 지금 이렇게 손을 복사해가지고 그 자료만 주고요. 요 지금 이 길이를 이렇게, 그죠? 측정을 해서,
이제 순위를 예측을 했는데, 놀랍게도요, 지금 이 과학자가 지금 순위를 예측을 했는데, 1등, 1등부터 6등까지 중에서, 하나만 틀리고 다 맞췄어요. 그러니까 1등하고 2등을 3등으로 예측했고, 3등을 2등으로 예측했어요. 그 다음에 4, 5, 6은 다 맞추고, 이렇게 해서 하나만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이거 테스토스테론에 얼마큼 노출되는지 손가락을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과학적 학설이 있다. 여러분 이런 걸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남녀의 어떤 그런 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동적인 것이다라고 한 전제를 통해서 남녀의 이번에는 좀 심리적 차이 같은 걸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자, 일단 여러분 그 성염색체와 성호르몬은요, 굉장히 절대적인 차이라고 사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심리적 차이는요, 상대적인 차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보면 남성은 여자의 외모에 열광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짤 보면은 그렇죠? 우선 나 여자 소개시켜줄게 그러면은 예쁘냐? 그래서 나 여동생이 있어. 그럼 남자가 예쁘냐?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그런 짤들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성은 남성의 외모를 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주로 뭐 재산, 능력 이런 것들을 많이 또 보기도 하죠. 사회적 지위 같은 거. 그렇죠? 네. 그런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그 비너스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런 보티첼리의 그림을 보면요, 이거 지금 어떤 풍자적인 짤인데요, 남성이 딱 보면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여성의 몸의 비율을 측정해가지고, 그쵸? 섹시한지 아닌지 판단한다, 뭐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비너스를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역시 몸의 비율 때문이죠. 몸의 비율. 그렇죠? 보통 인간의 남성이 가장 좋아하는 여성의 몸매 비율이 7대 3이라고 합니다. 허리 대 엉덩이의 비율이 7대 3. 그렇게 되면, 아 여러분 7대 3이면 3대 7이죠 여러분. 아 7대 3이 나가요. 7대 3이면 두 저거죠. 이렇게 해서 콜라병 같은 몸매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몸매가 되죠. 그렇죠. 여러분 3대 7의 비율인데, 여러분 그거 진짜 이게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어떤 인류학자가요, 그 여자들의 몸매 비율을 이렇게 조작한 사진을 이렇게 가지고서 전 인류 세계의 170개의 문명, 뭐 그것 중에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일본부터 시작해서 뭐 저 아프리카 원시인과 원주민들, 그리고 뭐 저기 북아메리카, 그 다음에 저쪽에 유럽 이런 데 가서 170개 문명에 가서 여자들의 몸매 비율을 보여주면서 가장 섹시하게 생각되는 여자의 몸매를 고르시오 했을 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습니까? 문화권마다 달랐을까요? 아니면은 전 세계 문화가 거의 비슷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거의 전 세계의 남성들이 3대 7에 허리 대 엉덩이에 비해 3대 7의 몸매를 가장 섹시하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연구진이요, 여기서 그 연구를 끝내지 않고 도대체 남성들이 왜 3대 7의 비율을 선호하느냐, 그것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또 여러 군데 다니면서, 그 산부인과마다 다니면서 신체를 측정한 것, 그런 자료와 출산율이라든지 그러한 관계를 또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3대 7의 몸매 비율의 3대 7의 여성들이 가장 순산을 했고, 그 다음에 가장 다산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그냥 볼 때 아 저 여자는 섹시하다라고 남성들이 저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제 어떤 종족 보존이라든지 그러한 욕구가 숨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몸매를 볼 때 아름답다, 그리고 저 여성 또는 저 남성과 예를 들어서 잠자리를 하고 싶다, 이러한 것을 가지는 것은 하나의,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이렇겠습니까? 아, 내가 저 여자와 잠자리를 가지면 좋은 아이를 낳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 종족 보존을 생각하면서 섹스를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걸 바로 근인이라고 합니다. 근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가까운 원인은 쾌락과 아름다움 뭐 이런 거거든요. 섹시함을 느끼는 거, 성욕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섹스가 우리를 섹스가 그 즐거워서 하지 뭐 아이 때문 아이를 좋은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난 섹스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거는 뭐 나중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인은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어떠한 종족 보존의 행위를 하게 만드는 가까운 원인을 근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극인이라는 게 있어요. 극인, 극인. 궁극의 이유, 궁극의 이유, 궁극적 이유. 그 궁극적 이유는 종족 보존이라는 것이죠. 그죠? 예. 자, 근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여러, 그러한 것들을 입증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 이런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재밌습니다. 이건 어떤 실험이냐면요. 이것도 유럽, 뭐, 국가에서 있었던 실험인데, 남자와 여자를 무작위로 한 100명, 200명 정도를 선발을 해요. 그래서 그 여성과 남성들한테 티셔츠를 나눠줍니다. 근데 그 티셔츠를 입고서 15일 동안, 보름 동안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땀이라든지 그 안에 이제 호르몬 같은 것들, 체취 이런 것들이 티셔츠에 배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유리병에다 봉인을 해요. 남성은 남성 것을 이렇게 뭐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대상자 있고 그 다음에 여성도 이렇게 따로 모아서 그죠? 그거를 서로에게 맡아보게 합니다. 조금 변태적인 실험이죠. 네, 그렇게 해서 거기 설문지를 작성하는 거예요. 가장 섹시하게 느껴지는 향기, 냄새 그거를 골라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작위에 서로 몰라요. 채취가 어떤 사람의 그 티셔츠인지 전혀 모르죠. 그래서 다 맡아보게 해서 가장 섹시한 것을 점수를 매기게 했더니 놀랍게도 어떤 남성이 아, 이 여성의 채취는 가장 섹시하다라고 그 생각을 하면 그 여성, 상대편 여성이 아, 이 남자를, 이 남자에 대해서도 아, 섹시한 냄새다라고 이렇게 고르는 비율이 되게 높았다고 합니다. 되게 신기하죠? 서로 모르는 상태에 무작위로 지금 냄새를 맡아보게 했는데 서로 이렇게 좋아하는 냄새가 상대에 대해서 좋아하는 냄새가 선호하는 게 일치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신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다시 한번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혀내기 위해서 이제 혈액을 채취합니다. 남성과 여성들의. 그렇게 해서 이제 무엇이 비슷하고 무엇이 다른지를 쭉 추적을 해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 나온 결과,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자기와 가장 비슷한 냄새를 지닌 사람을 선호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주 다른 냄새를 가진 냄새를 선호할 것 같습니까? 예. 정답은요, 후자였습니다, 후자. 자기와 다른 냄새. 근데 이 다른 냄새라는 게 뭐냐면, 그 혈액을 분석을 해보니까, 가장 면역 유전자가 먼 사람들끼리, 굉장히, 그러니까, 완전히, 그 면역 유전자가 가장 다른 사람들끼리, 그 냄새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과학자들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면역이라는 거는요, 뭐냐면, 우리 몸에서 면역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어떤 그런 균이라든지 바이러스 같은 것을 물리치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잖아요. 그런데 바깥에서 이 어떤 그 어떤 세균이 들어올지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면역이라는 것은 그 바이러스의 모양을 빨리 캐치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이제 그런 뭐죠? 면역 세포들을 보내서, 그쵸? 이제 그거를 붙들어 와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잡아먹는, 백혈구가 잡아먹는 그런 식으로, 면역체계가 작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면역체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면역 세포들이 굉장히 다양한 생김새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다면요, 여러분, 서로 조합을 할 때, 유전자를 조합을 할 때, 면역 세포가 다양한 모양으로 나오려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서로 다른 모양의 어떤 사람들이 만나야 더 다양해지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카드가 두 벌이 있을 때 비슷한 카드를 계속 섞어도 비슷한 것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완전히 다른 카드를 섞으면 새로운 조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이 면역 체계도 서로 면역 유전자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끼리 이렇게, 그쵸? 선호하고 이렇게 서로 만나서 아이를 낳으면은 굉장히 건강하고 면역력이 강한 그러한 후손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보면 남성과 여성이 서로 이렇게 좋아하고 선호하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냥 문화적이고 그래 심리적인 거 이런 것들 외형적인 것들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진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번식이라든지 뭐 이런 종족 보존의 어떤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섞여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곳에서 우리가 무의식적인 곳에서 작용하는 것들이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연구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런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근원적인 부분에 진화와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도요, 남녀의 차이에 대한 어떤 수많은 담론들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일단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거는요, 옛날부터 사람들이 벌써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는 조금씩 뭐라 그럴까?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자 같은 경우에도 남이라고 하는 한자는요, 뭡니까? 밭에서 힘을 쓰는 사람이다. 그래서 능력 위주로 지금 남자는 외모가 아니라 능력으로 지금 그쵸? 글자를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여자의 여자 같은 경우에 남녀의 여자는 손을 앞으로 모으고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모양을 본뜨면서 벌써 이렇게 해서 외모, 그쵸? 외모 이런 것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뭐라 그럴까? 벌써 여기 좀 성차별적인 그러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자 같은 경우에는 여자 여자가 들어가는 한자 중에서 좋은 글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옛날부터 이 성차별적인 그런 인식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진짜 폐지되어야 됩니다, 현대에서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남녀의 차이가 어디서 기인하고? 남녀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남녀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전에 얘기한 생물학적 차이, XY 염색체라든지 호르몬은 절대로 그건 뭐 부인할 수가 없죠. 사실이니까. 하지만 남자와 여자에 대한 편견들은 수없이 존재해요. 그렇죠? 고정관념과 그렇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들은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이제 그러한 것들은 차별, 그러니까 차이가 차별을 조장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차이는 인식화돼, 차별은 우리가 그걸 차별을 거절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서로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할 때 차별이 더 사라지기 쉬울까요? 아니면은 그 차이를 이해하지 않고 완전히 부정했을 때, 부정하고 그럴 때 더, 차별이 없어지기 쉬울까요? 저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들여다보고, 그쵸? 그리고 그것을, 연구를 했을 때 차별이 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방송을 준비하게 된 거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인터넷에서 제가 여러 가지 남녀의 차이에 대한 짤을 돌아다니는 것을 굉장히 많이 조사해 봤는데 대부분 편견에 좀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볼까요? 남녀의 심리적 차이를 나타내는 그러한 짤들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여성은 지금 거울에다가 자신의 몸을 비춰보는데 되게 굉장히 뚱뚱하다고 생각하죠. 남들이 봤을 때, 너 괜찮은데 왜 뚱뚱하다고 생각하냐고, 이렇게, 그쵸? 그래서 외모에 대해서 남들의 시선을 좀 신경 쓰는 경향이 많은데, 남성 보세요. 남성은 지금 실제로는 거의 다 무너져가고 있죠. 머리도 벗겨지고. 그런데, 나 아직 좀 괜찮은데?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면이 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대부분 이런 짤들은, 그쵸? 하나의 고정관념을 나타내는 것들이죠. 남녀 성 인식에 대한, 그쵸? 그 남자들이, 근데 허세가 많은 건 남자들이 확실히 허세가 더 많죠. 그쵸? 자기가 조금 뭐라 그럴까? 과장해서 얘기하죠. 군대 생활 같은 것도 과장해서 얘기하고, 그쵸? 뭐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자기 뭐그 낚시 같은 거 갔다 온 사람들 뭐 자기 월척 잡았다 그러면서 팔 벌려서 막 1미터 정도 막 이렇게 막 되는 걸로 표현하지만 사실은 한 30cm도 안 되고 막 그죠? 그런 경우 많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은 역시 여자가 많다라고 하는 또 편견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 여성 이것도 편견을 조장하는 짤인데 여자 이거 재밌네요. 그죠? 돈을 지불하기 전에 그쵸? 50달러를 지불했는데 똑같다. 그쵸? 자, 옛날에 여자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오빠 나뭐 달라진 거 없어? 그럴 때가 남자친구도 굉장히 두려울 때죠. 그렇죠?
앞머리 잘랐잖아 그러면 앞머리 잘랐네 이런 거 캐치할 수 있는 남자들 좀 솔직히 좀 드물죠. 근데 보세요. 남자는 5달러를 지불했는데 전과 후가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나죠. 재밌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재밌습니다. 여러분 보면 남성은요 조금 이렇게 이거 보세요. 사랑이 여성은 좀 로맨스적인 사랑, 감정적인 의존, 그렇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그렇죠? 원하는 데 반해서 남성들은 이제 그렇죠? 지금 여성의 엉덩이라든지 지금 이런 거를 지금 섹스에 더 관심이 많다. 이렇게 지금. 근데 이건 지금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성보다 남성이 조금 더 공격적인 성욕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한 실험이 있었는데요. 어떤 실험이 있었냐면 어떤 남자에게 이제 인터뷰를 부탁한, 그러니까 대학 캠퍼스 내에서 남학생들한테 어떤 아주 예쁜 여학생이, 섹시한 여학생이 가서 남성한테 설문지를 줍니다. 설문지를 주고 이제 근데 가짜 설문지예요. 그냥 아무런 그 상관이 없는 설문지 줘서 남성이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으면 여성이 계속 가끔 가다가 이렇게 눈빛을 맞추시면서 이렇게 그래서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하고 이제 딱 끝나고 났을 때그 설문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인터뷰를 요청한 여성이 이제 그 남성한테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저 당신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저 오늘 밤에 저랑 잠자리 가지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남성의 70%가 이게 웬 찬스냐 그러면서 그렇죠? 좋습니다 이랬다고 해요. 근데 반대로 이제 여대생한테 남학생이 이제 아주 잘생긴 남학생이 이제 가서 이렇게 설문지 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남성도 이렇게 여성을 쳐다보면서 여성한테 반대로 그냥 저 당신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오늘 잠자리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성은 단한 명도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어떤 심리학과 미국의 무슨 대학의 심리학과에서 있었던 연구예요. 예측할 수 있는 결과죠, 그렇죠? 네, 그렇죠. 여성이 훨씬 성적으로 방어적이죠, 당연합니다.